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다시 코로나 확산 중인 홍콩, 홍콩 고위층의 내로남불, 고위층 생일 파티에 참석자가 확진.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문제가 단지 중국 본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홍콩에서도 코로나19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는 지금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 홍콩에서 정부 고위 관료, 그리고 의원들, 이러한 100명이 모인 대규모 생일 파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걸리면서 홍콩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라는 내용이죠. 특별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지금 홍콩의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가운데서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캐리 람 행정장관이죠. 이분의 연임에 찬물을 끼얹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다시 코로나 기승하는 홍콩 고위층 내로남불, 고위층 100명 모임 파티서 확진자 발생입니다. 지금 문제가 된 생일 파티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홍콩 대표인 홍웨이민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그는 지난 3일 날 코즈웨이 센터에서 그의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요. 그의 생일 파티에 슈잉웨이 민정 사무국장을 비롯한 홍콩의 고위급 관료 10여 명, 그리고 의원 19명, 이 등을 포함해서 한 100명가량의 사람들이 이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 전인대 홍콩 대표였던 만큼 홍콩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했죠. 이분이 홍웨이민 홍콩 대표입니다. 전인대. 작년 3월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의 선거제까지 개편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던 홍콩 대표였던 만큼 그의 눈에 들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이 파티에 참석했다라는 내용이죠. 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자들은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그중 슈잉웨이 민정사무국장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격리소로 이미 이송된 상태예요. 홍콩 민정국장은 지금 한국으로 보면 내무부 장관 정도에 해당하는 자리이죠. 그럼 굉장히 고위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콩 당국은 지금 코로나19가 확진된 슈잉웨이 민정사무국장과 밀접 접촉한 이들을 조사하고 페이스베이 경로소에 격리를 했죠. 방호당국인 위생방호센터에 따르면 그는 밤 9시 30분경에 연회장에 늦게 도착을 했고 당시 사람들은 많이 몰려 있지 않고 많은 이들이 이미 집으로 간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를 제외한 고위 관리 9명 중 8명이 그가 방문하기 전 9시 30분 이전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발표가 되었었죠. 그러나 이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다 믿어야 되냐? 물론 그건 아닌데, 발표는 이렇게 났다는 거죠. 방역 당국은 파티 참가자 100명 모두 지금 코로나19를 걸린 슈잉웨이와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일찍 떠났다라는 지금 8명의 명단도 공개가 됐는데요. 8명의 명단을 보면 민정사무국의 천지츠 부국장, 재경사무고무국의 쉬정이 부국장, 그리고 천하오리안 부국장, 창신과기부의 중웨이창 부국장, 잔말리 국장 정치비서, 정제본토사무국 후젠민 부국장, 경우국 샤오쩌이 차장, 염정서 바이웬유 서장이라고 홍콩 당국은 발표를 했어요. 이 8명이죠. 나머지 한 명은 취정 입경 사무국 처장, 출입국 관리 소장이에요. 굉장히 위치가 있죠. 로 보건 당국은 그의 현장 체류 시간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그곳에 들러서 친구하고 축하 인사를 건넨 뒤에 식사를 안 하고 현장을 떠났다며 사과를 한 상황이죠. 보건 당국과 지금 협조해서 격리소로 이동할 것이라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 당국에서는 지금 이 사태를 보고 굉장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특히 캐리 람 홍콩 총리가
지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캐리람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유입된 상황에서 많은 관리들이 이러한 집단 파티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쉰웨이 민정사무국장의 파티 참석에 실망했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1977년 그는 캐리람 총리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20년 4월 22일 캐리람의 지명으로 류 장화 국정에 이어서 민정국장에 임명이 되었죠. 2008년 민정국 부국장 정치보좌관 제도가 도입 후에 처음으로 정치보좌관이 되었으며 정치보좌관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장직에 오른 만큼 입지전적의 인물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캐리람 장관의 굉장히 후광을 많이 받고 있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의 지위가 위태롭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이번 사태에 대해서 홍콩 일부 언론들은 단호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반면에 쉰웨이 민정사무국장의 사임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캐리람 총리도 그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사적인 집회를 피해야 한다고 하면서 관리들은 비공무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까지 강경 발언을 한 상황이죠. 이어서 최고 책임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벌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죠.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일 량진엔 홍콩 입법부 주석이 생일 파티에 참가한 19명의 입법회 의원 중 천중리, 초다건, 루안민, 흥원 등 4명이 격리소로 가게 됐다고 밝혔는데, 격리소로 가게 되면 이들도 의심 상황이 된다는 사실이죠. 허진야오 입법부 의원은 생일 파티 이틀 뒤 중국 선전으로 가, 샤바오룽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판공실 주임을 만난 것으로 홍콩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홍콩을 넘어서 중국까지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한 중국 고위층에 계속 연결이 돼서 이것이 징검다리로 갈수 있다라는 이러한 우려도 지금 있기 때문에 중국에까지 영향이 미칠까 홍콩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 생일 파티가 열린 3일은 제7회 홍콩 입법회가 공식 개원한 날입니다. 이날 입법회 의원들은 선서식을 통해서 홍콩 기본법을 준수하고 중국에 충성을 다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선서문을 낭독한 날이기도 하죠. 올해 입법회 출범은 중국이 강제 실시한 홍콩 선거제도 개편 이후, 이전까지는 조금 민주적이었었지만 이번 입법회 출범은 완전히 중국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다 뽑혔어요. 그래서 중국 측 애국 인사들, 중국에서 볼때 애국 인사들로만 구성된 입법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단이 났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중국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된 첫 입법회가 개원한 날이죠. 그런데 이러한 입법회가 개원한 날 생일 파티가 열려서 홍콩 정부 인사 100명이 참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보면 지금 홍콩의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악화되고 있고, 홍콩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할까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캐리람 행정장관이 위기에 지금 처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홍콩의 코로나 상황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6일 홍콩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8명으로 그중 5명이 국내 감염 사례로 집계가 되고 있죠.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 수만 12,832명. 지난 12월 31일까지 홍콩에서는 처음으로 그 오미크론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홍콩으로 돌아온 승무원이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오미크론을 전파시킨 것입니다. 홍콩도 중국과 같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현재 오미크론의 변이 유입으로 홍콩의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초강수 방역 조치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한 것입니다. 5일, 람 행정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7일부터 2주간
2주간으로 강화한다라는 행정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식당 내 식사는 저녁 10시부터 이길 오전 5시까지 금지하고 술집, 체육관, 나이트클럽, 목욕탕 등도 폐쇄를 하죠. 미국과 영국 등 8개국발 여객기도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무증상 확진자도 최소 한 달간 격리를 시켜야 돼요. 6일 밤 정부는 코로나 의무 검사 봉쇄 구역 5곳을 지정을 하고 의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에 머문 사람도 8일까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명령을 했죠. 지난해 10월 이후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온 뒤 홍콩 당국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법회가 새로 출범한 날에 홍콩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관리들마저 대규모 생일 파티 참석으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죠. 만약 이번 생일 파티로 인한 확진자가 부쩍 늘어날 경우 홍콩 정부의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람 장관의 연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홍콩의 행정장관 선거는 올해 3월 27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렇게 다가오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아직까지 람 장관의 후보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황. 람 장관은 해외, 특히 미국의 압박에도 홍콩 공산당의 뜻대로 홍콩 정부를 잘 이끌어왔죠. 앞서 지난 12월 중국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가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향해서 친중 진영이 싹쓸이한 입법회 선거 결과 및 고강도 코로나 방역 정책 시행 등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캐리람 장관의 재선에 위기가 올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100명이 참석한 이 코로나 사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홍콩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후속 보도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